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머나, 요 세상에 얘좀 보세요. 이렇게 햇빛, 베란다로 비춰드는 햇빛에 반그시 웃고 있어요. 어머, 이파리도 몇개 없는데 왜 이렇게 여름 힘들게 나오고 이제 겨우 힘들 그런 때쯤에 이렇게, 아이고 진짜. 요 아이도 이렇게 통통하게 빨간, 아주 짙은 빨간 꽃을 물고 있습니다. 이게 하얀색 꽃도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새로 핀 뽀야.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죠? 이거 보세요. 어머나, 예쁘죠? 오래오래, 얼마, 몇 달이 됐는지 제가 모를 만큼 오래 피어주고 있는 허접난 꽃좀 보세요.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고맙고 이쁘고 그러죠. 요 뒷모습도 너무 사랑스럽죠. 요 새로 나오는 잎도 너무 예쁘다, 그죠? 이 사랑초들 보세요. 햇빛 본다고 전부 바깥으로 보고 있어요. 엄마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는 건가? 돌려볼까요? 요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풀이 요렇게 잡혀서,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햇살 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저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또 동생네로 하나 러브체인이랑 이 사랑초 하나 보내고 보면서 행복하잖아요. 행복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지요. 요 추자도 사랑초도 색감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고 꽃 못지않은 우리 집 예쁜 당행금. 아, 아이들 예쁘죠?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이 아이들이 온도 차에 의해서 단풍 물을 들여준다 하죠. 여름이랑은 색감이 많이 다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카시오 조금 너무 좀 고고하게 생긴 것 같아요. 조금 자라서 이제 약간 안으로 오므려드는 그런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희 집에도 드디어 싹소름이 피었습니다. 아, 다른 집보다 조금 늦게 꽃대가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꽃대 물고 있더니 이렇게 사랑스럽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외복대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꽃그 입장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꽃이 좀 까맣게 보이죠? 저기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 개 피면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아이가 꽃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여기 외목대에도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두 개가 꽃대가 두개또 옆에 또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꽃임심도 좋고 또 키우기도 좀 저는 키워보니까 뭐 여름에 무릎만 조심하면 잘 되더라고요. 진짜 무릎이 한번 오면 진짜 대품도 푹푹 내려앉는 여름에 다육이도 요 삭스러움이나 식물들도 제라늄도 여름에 무릎 그 습에 식물들이 굉장히 약하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피워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답니다. 우리 제니도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주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니 예쁜 모습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꽃대도 올려주고 있네요. 제니가 그래도 여름을 잘 지낸 것 같아요. 오후 햇살을 제가 좀 받아 먹으라고 옆으로 조금 이렇게 걸어서 창가를 옮겨줬네요. 이렇게 삭소름 삽목둥이도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옆플레통인데 제가 구멍 안 뚫고 그냥 꽂아뒀던 아이인데 이렇게 다들
여리한 삽목동이들이 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이죠? 제, 요, 재란염들, 싹스러움들. 이렇게, 옆을레 통해서 아니면 빨간포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제가, 노지, 방근을 밭에서 뽑아와서 뚝뚝 잘라서 심은, 밑둥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또, 그 삽목둥이들 이렇게 짱짱하게 땡땡해 보이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잘 자라주고 있고요. 여기 커멧 심은 아이들은 뿌리가 없는 멍둥이들이에요, 멍둥이들. 그래도 이렇게 잎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제가 페트병에 이렇게 심어준 아이들은 다 멍둥이거든요. 뿌리 없는 아이들. 거의 잎또 거의 없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새잎이 송송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런 화분에 심어준 아이들은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빨간 포트나 페트병에 심어준 아이들은 뿌리 없이 그냥 중간 토막들 그런 아이들도 다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뿌리가 있던 아이들은 확실히 잎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잎이 진짜 잎이 크게 잘 나왔습니다. 그 노지라도 방근을 심어두면 굉장히 제라늄들이 웃자라고요. 키가 많이 커요. 내년에는 좀더잘 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뚝뚝 다 잘라버리고 심어 놓은 애들 다 이렇게 잎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데나 꽂아 놓은 아이들 다 자리 잡아서 크고 있고요. 여기 또 여기 구문초 제가 며칠 전에 또 그죠 잘라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세개 나란히 이게 그 일회용 컵에다가 심어 놨는데 지금 다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어른 삽목둥이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제가 삽목둥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알려드렸고요. 거의 99% 해야 되나요? 다 뿌리 내려서 요 애기들도 있죠. 요 애기도 저기 속에 새순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삽목둥이들 근황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